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파격수다 시즌2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오늘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말 틀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는 맞지 않잖아요. 네. 그래? 지난주는 빠졌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우리 하나. 우리는 하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인데 왜 혼자서 돈 벌러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 최유한 평론가님이 사실 이제 네. KTV에서 네. 굉장히 많이 뵀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친한 분인데 지원 씨가 또 최유한 평론가님을 또 민준 씨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엄청 거. 어색하죠. 네. 하지만 민준 씨보다는 더 미남이셔가지고 저는 또 기분이 좋네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는데 예. 봐버렸네. 아, 그 모니터를 했구나. 아, 또 봐버렸네. 이게 떠가지고 유튜브에서. 예. 마스크를 예. 쓰고 있어서 표정 변화가 예. 명확하게 조금 차이가 났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조금 우울합니다. 아, 표정이 다 다이내믹 했는데 마스크로 가려졌었군요. 예. 아, 근데 저 되게 지난주 거 재밌게 봤어요. 저희 평론가님이. 예. 그 자리를 살짝 노리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민준 씨가 사실은 굉장히 긴장을 해서 네. 저한테 슬쩍 귓속말로 제가 대타를 소개해드릴까요? 막 이랬는데 아, 됐어! 맞아요, 맞아요. 됐어! 대타 내가 구했어! 이랬더니 굉장히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모니터를 해보고 나서 굉장히 안심했다는 살짝 대타를 제가 더 네. 못하는 사람을 꼽고 네. 안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네. 이제 잘하시더라고요. 뭐 최유한 씨가 나오니까 네. 굉장히 안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잘하시고. 오늘 1등으로 도착한 거 보니까 약간 긴장한 게 또 티가 난 게 아닌가. 30분 일찍 왔습니다.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30분이나 네. 일찍 오기는 처음은 아닙니다. 양민준의 네. 출연 역사상 처음인 깜짝 놀랐어요. 와 네.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또, 또 너무 팩트죠.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프닝에서 또 요거를 또 얘기를 꼭 하셔야겠다고. 네. BTS 그쵸. 5주 연속 핫샷 100. 진짜 놀랍네요. 이건 진짜 엄청난 기록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평가 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핫샷으로 데뷔를 한 그런 1위를 데뷔를 한 그런 아티스트가 54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5주를 연속으로 왕좌를 지킨 역사가 있는 사람은 11명밖에 없어요. 빌보드 전체 역사상 11명 있는데 11번째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핫샷이고 나발이고 이건 다 빼고 네. 5주 동안 1위를 하는 것 자체도 대단해요. 대단하죠. 이것도 대단하죠.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네. 아무도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다뤄주는 데가 없어. 맞아요. 그건 너무 화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묘한 그런 이 애증 관계들이 우리나라 애증? 특히 연예 뉴스들 쪽에 있는 것 같아. 왜요? 어? 그렇죠? 왜죠? 눈치채셨잖아. 우리 왜 왜요? 저 궁금해요, 진짜. 저도요. 아니 뭐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다 말하는 것보다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뭐 말씀을 하시면 예. 뭘 피해 가시려고 지금 화살을 뭐 피해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기본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저렇게 잘 될 거라고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에서 좀 잘 된다고 할 때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연예 그 뉴스 팀들 연예 기자들이 더 깎아내렸거든요. 이거는 그냥 K-POP의 어떤 특이함이 잠깐 동안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사례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그냥 빌보드 상에서도 미국 팝계에서도 전설이 돼버렸거든요. 그쵸. 레전드급에 들어갔어. 네. 이렇게 됐는데 그거 인정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자기가 키워준 애들이 아니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 저 아마 이제 그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 뭐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예. 아, 당연히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아직도 아이돌 음악 그리고 이제 그 그룹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 우린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도 이미 한 4, 5년 전서부터는 이 아이돌들의 음악에 대해서 좀 시각을 달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김원식 평론가도 그렇고 네. 현존하는 아티스트 중에서 대한민국 K-POP 아티스트 정도의 음악적 퀄리티를 내는 데들이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음악적 퀄리티에 있어서는 그 상업적인 시스템에서는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이돌의 음악이라는 걸 인정을 다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FX 때부터
어우 이건 졌다. 이렇게 저는 선언을 했거든요. 네. FX 때부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아티스트의 음악보다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세계 수준의 작곡가들을 갖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옛날엔 진짜 드림이었어, 드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해냈다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세계 수준의 기술들을 이제 그 획득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런데도 지금도 폄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폄하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스스로가 아티스트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사에서 나오지 못하는 진정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기 좋게 깨준 데가 또 우리 그 BTS였단 말이에요. 그 안 본 사이에 말씀이 더 많아지지. 그러니까 김원식 평론가님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데 끝이를 안 내. 선생님. 아, 얘기 좀, 조금만 들어보자. 아,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사실 문화판이 좀 그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또 매체가 아까 이제 언론이 안 다룬다 그 말씀이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의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데이스킹.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뮤지션이 이제 성과를 보이게 되거나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20, 30대의 젊은 친구들 기자들도 많이 있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룬단 말이죠. 예.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뭐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어요. 팝 음악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되게 문화예술하면 음악이라면 약간 뭔가 호사주의 비슷한 거. 그럴듯한 거. 이미 성립되어 있는 거. 심지어는 요즘에 막 옛날에 그런 이제 유행했던 팝 음악들 막 읊조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관리자 책임자로 다 잔뜩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구나 미디어가 약간 올드 미디어가 그러니까 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결국 문화에 대한 기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깨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도 있는 인정하기 거지, 싫은 그렇지만 다르긴 다르 근데 다 단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잠깐 나고 말더라고요. 만약에 자신들이 뭐 선호하는 그런 누군가 나와서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다큐멘터리 만들고 막 엄청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닥 있죠. 내가 그닥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문화인데 그걸 인정하면 자기가 그동안 얘기한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완전 이해가 되네요. 다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정한 학자라면 네. 혹은 진정한 또 기자라면 그런 거 깨지는 거 두려워하면 그렇죠. 기자도 아니고 학자도 맞아요.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들어와서 어떤 게 있다고 보냐면 그걸로 늘 편하게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이야 이것도 어차피. 그렇죠. 그 기득권 카르텔에 딱 얹어져가지고 자기는 슬쩍 깔아 그 내리지만 3대 메이저사. 걔네들 적절하게 빨아주고 서로 이익을 공유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3대 메이저가 전혀 아닌 곳에서 이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이전까지 세워왔던 논리로는 그걸 해석할 수조차 없어. 그러니까 안 다뤄버리는 거야 일부러. 맞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진짜 팝 음악을 들으면서 마이클 잭슨이 몇 주를 1위라고 뭐 올리비아 뉴튼 존이 몇 주를 1위라고 거기도 사실은 비주류들이에요. 올리비아 뉴튼 존은 호주 출신이에요.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잖아. 근데 그들이 가서 중원에서 기술 그야말로 실력으로 그런 성취를 이루었잖아. 그러면서 우리도 꿈을 꿨다고 우리 음악들도 나중에는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데 그거를 사대주의에 쩔어가지고 아예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리고 계속 그런 쪽만 빨아왔던 그런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줘야 BTS도 제대로 평가받고 또 그 K-POP 아티스트들도 정말 아티스트다운 그런 행보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보장이 예, 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솔직히 예. SM 같은 경우는 열심히 부동산 투자하고 있고요. 예, YG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음악 자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금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었고 아, 우리가 사실 이거를 지금 듣고 보니까 설득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사실 정말 고찰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 그쵸, 그쵸. 근데 두 분이서 전문가답게 진짜 감사합니다.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호 씨는 어때요? 6주 연속 1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PD님이 오프닝만 10분째라고 해서 저는 6주 연속 1위 가능하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주 연속 가능하다. 아, 여기서 마음 맞는 사람은 지원 씨, 나 PD님 이렇게 세 명이야.
자,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네. 근데 한 마디만 더. 저는 예언하길래 7주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7주까지 가능하다. 지금 분위기가 5주 때 상 그 신곡을 발표하기 때문에 네. 네, 어차피 못 나갈 것 같고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 오늘은 이제 또 드라마를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드라마기도 해요.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사 이러면은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봤잖아요. 의사 예. 파업, CCTV 예.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봐서 요걸 이제 드라마란 범위로 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원식 평론가 일단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요거 어때요 지금 상황이? 뭐 그러니까 1편하고는 뭐 거의 차이가 없이 애초에 이제 계약 단계부터 1편하고 2편이 같이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변함이 없고요. 다만 몇몇 인물이 좀 빠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메디컬 드라마와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디컬 드라마는 정말 긴박한 그런 수술 장면을 내세워가지고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맞아요. 하는 유형이 있고 다른 한 측면은 이제 의료 구조, 의료 권력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힘의 균형의 문제 이런 걸 관점했었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99학번 40대 의사들 중심으로 했고 또 이 권력 서열 공개 뭐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 뭐 스승과 제자 이런 것도 아니고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그런 의사 생활과 또 뭐 멜로 뭐 러브 스토리까지도 같이 버무려주는 그런 드라마 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요거 지금 시청률도 그렇고 재밌게 보고 있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죠. 시청률이 지금 10%를 넘어서 TVN 드라마 중에서는 뭐 최고 수준을 또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뭐 팬덤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 5인방 독수리 오영재 의사들에 대한 팬덤들이 아주 풀가동이 되면서 목요일날 한번 딱 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들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체계를 구축했죠. 주 1회 나오면서 그 이렇게 런칭이 되는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진 제작팀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미드 정도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권력이 돼버렸다는 건데 네. 목요일만 되면 타임라인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미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울고 웃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에피소드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진짜 특히 아이들이 아픈 거 이런 거 전 9살짜리 아들이 있으니까 더더욱 몰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또 감동도 하고 이러면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들썩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주변에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요거를 평을 들어보면 좀 뭔가 메디컬 드라마인데도 일반 사람들의 생활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훈훈하게 그리고 잔잔하게 좀 다루고 여유로워진다는 그런 평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이제 그 리메이크 노래가 꼭 하나씩도 이제 그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향수를 자극하게. 그거가 좀 네. 약간 괜찮은 것 같다. 네. 뭔가 캐릭터인 것 같다. 그 드라마에 약간 그런 얘기가 많이 드는데 아니 거기 그 출연하시는 분들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아가지고 뮤지컬 배우들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OST 같은 것도 뭐 이런 차트에도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또 다방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번에 또 조용필 형님 노래를 그 노래가 거의 아마 이분들은 모르실 거야. 뭐예요? 뭐죠? 어떤 거지? 불러주세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 나나난 아 뭐 유 아직은 사랑을 몰라. 몰라. 그래도 우리는 좋아. 나이 속인 거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아니 절대 모르는 노래인데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제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알았는데 조용필 노래. 되게 젊은 척한다. 오 조용필 노래네. 연주 실력들도 다들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와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라이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응답하라 시리즈의 연장선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90년대에 어떤 유행했던 곡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의사들 가운데 밴드 활동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리고 미과대학에서도 그걸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 의료 감수성을 또 키워주거나 스트레스 해소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밴드 활동을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의 음악과 또 매칭을 시켜가지고 향수를 자극하는 형태로 시도한다는 점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 포인트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물원의 네. 주 멤버였던 김창기 씨 그분이 이제 밴드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거든요. 네. 지금도 현역 의사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게 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콘서트를 합니다. 주변 지인들만 딱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신곡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모티브가 됐죠. 지원 씨는 어땠어요? 실제로 이거 보고 좀 호호 쪽이었어요? 불호 쪽이었어요? 저는 기존에 항상 이런 메디컬 드라마 하면 너무 무섭고 막 피 뭐 너무 사실적인 하얀 거탑 네, 하얀 거탑 이런 게 저희한테 권력의 화신 무겁고 무겁고 뭔가 안에 비리들이 있고 병원장과의 알력 싸움 약간 이런 거대한 것들이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신원호 그 연출도 얘기를 했듯이 조금 어차피 의사들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나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풀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봤을 때 그냥 약간 배경만 병원이고 그 사람들 직업만 의사지 내용은 그냥 약간 생활.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그냥 러브스토리 생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나쁘지는 않게 보고 그 호예요 불호예요 약간 화살을 피해가려고 많이 노력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기가 모르겠어요. 저 약간 억지스러운 거를 조금 좀 그래 해서 어떤 억지로 응답하라가 성공을 하니까 그 공식에 맞춰서 다른 테마를 끄집어 넣는 듯한 억지스러움. 그래서 약간 노래를 그렇게 리메이크해서 뭔가 레트로 느낌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럼 이 타임에서 우리 김평론가님이 메디컬 드라마의 흐름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어때? 사실은 얼마 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하기 직전에 가장 대박난 메디컬 드라마가 김사부였거든요. 네 맞아요. 낭만닥터 김사부. 그러니까 낭만닥터 김사부까지 이르는 메디컬 드라마의 흐름을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제가 다 뭐 이렇게 작품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고 90년대 초반에 그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의사라는 직업은 그냥 선망의 대상이고 그냥 절대 권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상류층의 계급으로 나왔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 종합병원을 통해 가지고 아 여기도 굉장히 일반 어떤 그 조직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특히나 이 선후배 관계, 권력 서열 구조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니까 이게 메디컬 드라마가 이런 측면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 뒤에는 사실 이제 비슷한 것들이 시도가 이제 됐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의사들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의료 자본의 문제, 또 의료 구조의 문제,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의료에 대한 그 일반 그 환자들의 어떤 입장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하라라고 해가지고 아까 지원 씨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약간 낭만닥터 김사부를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또 휴머니즘과 아니면 그 의료계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네, 그런 그 어떤 그 공백과 어떤 채움의 어떤 과정 속에서 또 한편으로 이제 병원 경영까지도 접목시키는 드라마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쭉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항상 야 병원 드라마가 왜 이렇게 딱딱하고 거대 담론만 얘기하고 권력만 얘기하나 그냥 의사도 생활일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일 수 있는 거고 이런 일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 의사들은 절대로 하얀거탑에 나오는 의사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사실은 이 드라마가 좀 채워준 점이 있고 또 영리한 게 뭐냐면
이 동기들이에요 다. 그러면은 99학번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차 해가지고 고 나이대의 시대. 시청자는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딱 마니아층을 딱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청률이 아무래도 이 시청률이 굉장히 낮아진 드라마 환경 속에서 유리하죠. 그러면서 계속 그 입소문을 내고 점차점차 이제 확장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이제 드라마 경영 전략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드라마죠.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와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의사들이 땅으로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뭐 의사라고 하는 사회를 통해서 정치를 본다거나 뭐 의사라는 사회를 보면서 권력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권에는 텍스트의 형태를 갖다 많이 취했고, 더 그 전에는 의학 드라마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대한 오마주 같은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에도 약간 동기들끼리의 맞아요. 그런 사랑과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뽑아와서 더 강화시켰죠. 그러면서 일상성을 극대화했고, 진짜 의사다운 의사라면 어떨까 그런 이상형을 그 안에서 구현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즌1은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는 게, 의사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선입견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 의사가 항상 우리 주변에 뉴스로 나올 때는 전부 이제 뭔가 사고를 저지른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의사라면 이래야 되는구나. 이상형의 의사들을 보여줬다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던 드라마였는데, 문제는 이 시즌2가 되면서 완전히 판타지가 되어버린 것 같다. 이미 시즌1에도 그런 어떤 흔적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독수리 오형제를 넘어서 어벤져스가 된 것 같은데. 그렇잖아. 이들은 완전히 신의 능력을 갖고 있어. 칼든 토르. 아, 최승화 씨 지금 보세요. 피다리 아저씨인데 도대체 잠잘 시간도 없는 사람이 속초에서부터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양쪽에서 이게 인간이 가능해? 그럼 그런 의사만 의사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그쵸. 우리가 그리고. 안종훈 같은 의사는 진짜 애 하나 뒤에 등에 있는 그 뭐야 맞아요. 그 수술 그 실밥을 갖다 뽑지 못해가지고 하루 왼종일을 갖다 견디고도 엄마한테 괜찮아요. 암을 견뎌내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사고 어딨어. 성인군자. 성인군자도 이런 성인군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묘사는 과하다. 그러니까 이상형을 보여준다고 해도 너무 현실과 유리되면서 이제는 그냥 꿈속을 갖다 더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까지 가고 있다. 과한 드라마화. 거기다가 그 과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꾸 오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번 3화에 나온 마지막 씬이 아니었나.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얘기하면 또 스포일러가 되는데 낚시를 자꾸 걸어놔 마지막 장면에. 그 다음 장면에 궁금한 막 더해지게 그거를 그럼 의학적인 어떤 상황이나 지식과 이것과 관련해서 걸어놓는 게 아니라 연애와 관련된 걸로 꼭 걸어놔. 이게 꼭 응답하라 1988 1999 뭐 이런 데서 있었던 것처럼 어대남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뭐 남편은 누구 이런 그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 낚시질을 계속 하니까 이제는 짜증이 슬슬 나려고. 그래서 제가 불편해서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못 보겠다 좀 못 봐. 못 보겠다 좀 죄송합니다. 약간 저는 약간 고객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런 게 안 맞았다.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문 직업을 등장시키는 드라마 이가 이제 항상 지적질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아까 민준 씨가도 좀 얘기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 직업이 등장하면 그 전문 프로페셔널한 측면 위에서 이제 드라마가 전개돼야 되는데 자꾸 러브라인 나오고 멜로라인 나오고 누구 뭐 여자 주인공의 남편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럼 결국에는 무늬만 직업 전문 드라마인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무늬만 이제 메디컬 드라마인 형태로 가는 건데 소스가 딸려서 그런 건지 자꾸 옛날에 지적받았던 전문 직업 그러니까 의사가 등장하는데 의사가 없는 의료가 없는 그런 드라마가 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 걸 지적을 하신 거겠죠. 그런 게 저는 뭘 보고 느꼈냐면 그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 있었었잖아요. 그 규정석이 이제 맞아. 기자로 나오고 공효진 씨가 이제 아나운서 지망생인데 이제 기상캐스터 하는 분으로 나. 거기에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데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테스트한다고 중간에 이렇게 뱀 인형 같은 거를 집어던지고 집어던지고 당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보면서 이게 뭘까? 갑자기 거기서 몰입이 확 깨지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뭐 아나운서들이 잠자는 그곳에서 러브 저 씬을 갖다가 막 할 그런 게 불가능한 공간이거든요. 숙직실에서 아, 거기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CCTV 다 있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현실이랑 좀 약간 비교를 해봤을 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시즌2 와서 너무 좀 몰입을 방해하는 네. 그런 설정들이 과하게 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러면 요거를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들이랑 비교를 네. 하자면은 실제로 어때요? 그런 부분에서 뭐 비판할 거나 여러가지 뭐 생각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현재 그 1, 2, 3화를 보면은 이 드라마는 정말 그 자기 가족들을 병원에 맡기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부모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그리고 그 감정선까지도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선까지도 해결을 해내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의사의 모습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의 일상을 좀 가까이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장면들은 나오지만 네. 점점 더 영웅이나 구원자가 돼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실제 우리 의료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CCTV를 수술실 안에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무려 지금 현재 최근 어떤 여론조사는 90% 이상이 그 CCTV 수술실 내 설치 네, 97%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10%는 의사예요. 예. 2%. 2%는 예. 의사. 그러니까 이런 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못 하잖아요. 왜 법제화를 못 할까? 그거는 강고한 그 기득권층의 반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여 그렇죠. 기본적으로 동생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이 드라마는 전혀 남의 나라 얘기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대리 수술 문제 심각해요 이거. 아 네. 진짜 심각해요. 대리 수술이 이게 뭐 옛날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지난달에 인천에서 그것도 척추 수술을 대리 수술했단 말이야. 미쳤어 진짜. 미친 거야 이거 지금. 와, 아니 성형 수술 받다가 대리 수술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냐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하나도 없어. 아니 근데 대리 수술 할 만큼 네. 그 의료 수술 행위가 그렇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면 의사 면허를 쫙 뿌려요. 그런데 시험 범위를 낮춰서 또 일정한 그 인원을 딱 정해놓고 의대서부터 정원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대 정원을 늘려준다는 것 때문에 최대집 나와가지고 머리 박고 시위하고 코로나 19 이 엄중한 방역 시기에 의사들이 그렇게 파업한다고 난리 쳤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싹 사라졌어요. 율제병원이라고 하는 천국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지금 시즌1과 시즌2에서 우주가 갑자기 확 이렇게 커버릴 정도로 그 장면 너무 골때린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못 봤어요. 우주라고 그 우리 이익준 교수의 아들 있잖아요. 네. 그 우주. 아들이 1년 만에 다시 나오는데 이제 극중 시간으로는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애가 너무 커져버린 거야. 키가. 그러니까 얘가 나와가지고 우리 우주가 하룻밤 사이에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봐도 너무 컸던데요. 아주 애 봐주는 아줌마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 살 더 먹고 떡국 하나 더 먹으면 그렇게 쑥 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개 같은 소리 이런 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고민의 깊이는 전혀 진전된 게 없는 모습 아니야. 그렇게 예, 이게 참 답답한 거고 실제로 일부 묘사는 VIP라든가 이제 그 VIP 치료에 대해서 차별화두는 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묘사가 계속 거듭돼가지고 뉘앙스가 예,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뭐 그 옹호하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유수실 CCTV에서 이것도 은근히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의 뉘앙스로 뭔가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주인공들한테
G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에피소드 소재로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드라마가 나왔을 때에 좀 간과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특정 연령대가 등장하다 보니 감정이입을 하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의료인데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CCTV와 같이 민감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인들이 대부분 이제 반대한다는 현실, 뭐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묘사를 보면 야,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했는데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유현석 씨가 맡은 안정원이라는 인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와, 그렇게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말 잘해요. 그럼 거꾸로 이건 엄청난 감정노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야. 다른 애들이 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현실성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이 드라마 자체에 어폐가 있는 거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약간 편법도 써야 될 상황도 벌어지고 이런 사이에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적나라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공자처럼 막 인의 예지를 갖춰가지고 보여주는 것으로 가니 이게 과연 정말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드라마인가.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많이 등장한 것도 굉장히 그 영리한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40대가 지금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나이야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몰입은 되지만 사실은 이 안정 같은 인물이 있게 되면 많이 몰입을 못하실 것 같아요. 현실의 의사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또 CCTV와 같이 그들이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종합적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너무 시청자와 이 주인공들을 몰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병원 가면은 이렇지 않은데 의사들 그렇죠. 보는 거 한 2분이면 보잖아요. 들어가서 어디 아파졌어요? 그러면 아 배가 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럼 MRI랑 CT 찍어볼게 나가 계세요. 땡!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장면이 3회차에서 잠깐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구도를 명확하게 해서 악한 의사 하나를 딱 놓고 그 의사가 하는 것들은 전부 그렇게 다 모사를 하고 이 어벤져스 5명은 전부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인내심 많고 너무너무 착하게만 그려지는 이 상황이 사실은 자꾸 더 현실에서 그런 설정이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건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의 의사들이 많거든요. 페이드업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거대 병원이다 그러면 정말 컨베이어 벨트예요. 그렇죠. 거의 고용이 돼가지고 그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건 바이 건의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거나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 안에서 과연 이렇게 다섯 명이 어벤져스처럼 뭔가를 인위적으로 인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많은 시청자들이 동감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일하고 있는 그 구조 자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줬던 드라마는 라이프였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맞아요. 조성아 나왔던 라이프 같은 경우는 재밌게 봤어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구조 자체. 그러니까 병원은 의료 법인만이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의료 법인은 이득을 보면 안 돼. 근데 이득을 보면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민영화 시스템으로 의료 법인이 계속 이득을 봐야지만 병원이 운영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건 공공도 아니고 민영도 아닌 그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율제병원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애초에 이 병원의 그러니까 주인이 안정원 교수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동생인가 친구 누군가 이사한테 넘어갔는데도 너무나 이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밥 먹고 김치 담그고 이런 거만 해.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법이 어딨어. 그러면 윤석열 장모는 어떻게 나오니?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법인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뻔히 벌어지고 있고 검찰총장의 장모가 그래갖고 붙잡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구조가 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마늘 까고 있고 진짜 그런다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성을 이제는 좀 알고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런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원래 이제 아까 언급되지만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 뭐냐면 과거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뭐 어쨌든 줄이긴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현상 있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고 문제가 많은 과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탈색시키잖아. 포장이 돼. 이게 그 버릇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의료현실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이런 문제 다 탈색시키고 낭만적인 부분만 이렇게 맞아요. 남기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또 사람들의 무의식에 또 남잖아요. 그러면서 사회 문제랑 또 의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인식 이런 거에 또 투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못하면 90년대의 의료기관은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은 느낌 이게 그대로 이제 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 70시간씩 노동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왜 안 다뤘냐고요. 다 포장이 돼 있어.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고 과하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 알아서 그 자기네들끼리 풀고 밴드 하고 이거 있잖아. 비겁해요 좀. 그럼 다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70시간 노동하면 살 수 있어? 아유 7시간도 힘들어요. 네? 한 시간씩? 한 시간씩.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메디컬 드라마라는 거는 닥터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메디컬 드라마는 의사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유형의 드라마는 메디컬 드라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드라마의 유형은 뭐냐면 의사에 대한 선망의식이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인력이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그렇죠. 직원도 많고 또 더더군다나 뭐 환자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런데 간호사도 그냥 주변부 인물이고 사실 아까 대리수술 말씀하셨지만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정말 정말 많아요. 맞아요. 월급 정말 정말 많이 줘야 돼요. 간호사가 그리고 공부량도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그 경력 많이 쌓으신 분들은 수술이 뭐예요. 뭐 온갖 것을 그렇죠. 의사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짬 있는 간호사가 네. 그냥 쎄 의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의사 선망 의식에 따른 메디컬 드라마라는 형식은 이제 갈아 엎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경험해보는 시간 어떨까요? 그런 게 있어요? 한재원 우리 그 치명단 짬이구나. 역시 왜냐면은 이게 4대째 내려온 그런 그 그야말로 법제사 가문에서 만든 그런 약이거든요. 4대째면 짬 인정이죠. 그렇죠. 우소학파에서 12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이거든요. 일단 산삼 들어가 있죠. 거기다 기본적으로 공진단의 주요 3요소가 홍삼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향 그러니까 사향이나 치명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치명 그다음에 녹용 이렇게 녹용. 3개가 들어갔고 16가지 부재료를 같이 엮어서 이거를 120년의 짬으로 120년의 짬으로 이걸 법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초미세 에어미 공법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잘 법제를 해놨으니까 이건 뭐 식감에서부터 모든 면이 좋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재원 산삼치명단과 그리고 한재원 홍삼 녹용고 이거 여름 날 때 필수품입니다. 삼계탕으로 여름을 날 수 있다. 에이 착각하셨다. 이거 삼계탕은 아니에요. 과일 아저씨인 줄 알았어. 아이 그 에이 우리 그런 거 안 팔아. 저 다음에 건강 있는지 쇼스 방송할 때 많이 팔아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에이 그런 거. 건강원 아저씨세요. 아, 두 번쯤 안 보나요, 여기? 아, 이게, 사실 저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이거 먹으니까, 사실 제가 여름에 좀 약간 허약해요. 더위를 좀 잘 먹는 타입이라서. 근데 이거 먹으니까, 진짜 제가 이거 지금 1년째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주 오면서. 예. 너무 좋아요.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입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19는 포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방역 시스템. 닥터레이는 3개월 동안 안전하게 방역 효과를 지속시켜주고 천연 무기 물질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곧 방역 규제가 완화되어 실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마저 벗는 시점이 온다면 공간 방역이 더욱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 방역. 하루 1,400원으로 365일 24시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닥터레인이 책임집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또 느꼈잖아요. 네, 아 진짜 그냥 델타 변이 잠깐만 그 방심을 했더니 800명대. 지금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주 그냥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서울에서만 340명이 나와. 마이크가 좀 너무 멀어져. 죄송합니다. 서울에서만 340명이 나와. 근데 이 제품이 뭐냐면 공간 방역을 해주는 신박한 제품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 안에 살균제가 들어있는데 이 살균제가 그냥 살균제가 아니라 먹어도 안전하고 그리고 뭐 눈에 뿌려줘도 안 씻어내도 되고 제일 그 확실한 게 급성 흡입 독성 그러니까 코로 들여마셔도 아무 탈이 안 나요. 가습기 살균제는 코로 들여마셔서 탈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부에서 이거 코로 들여마셔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 인정한 유일한 제품인 거죠. 이게 지금 뭐 유해균 제거 이런 거 뭐 인증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항균성 지속성 탈취성 안전성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인정받은 건데 이거 1년 구독을 하는 걸 선택하면 정말 싸게 이걸 설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42,000원씩 1년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42,000원에 뭐가 오느냐? 처음에 42,000원을 내면 이 디스펜서 6만 원 넘는 디스펜서와 이 안에 42,000원짜리 약이 같이 들어와. 아~ 그리고 두 번째 달에서부터는 약이 한 병씩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조절하는 걸로 얼마든지 한 달 이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구독하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1년 이상을 더 쓰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지금 이 성수대로에서 이 닥터레인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건강원 아저씨 뭐 이것저것 많이 파시네요. 자 그럼 우리 건강 챙겨봤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닥터레인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델타 변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그래도 막 전파력이 막 높다 그러면 이거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 다 잡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쓰실 수 있는 거니까 010-8079-3098 010-8079-3098로 문자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1년 구독을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요 드라마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얘기를 해봤으니까 요게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은 다른 이제 요런 비슷한 메디컬 드라마 뭐 요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 방향성을 조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많이 깠지만 뭐 그 공헌한 점도 있죠. 뭐냐면 정말 그 의학 분야를 좁혀가지고 특히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사례를 잘 고증을 했고 그걸 촘촘하게 잘 짰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만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입을 시키거나 또 그거를 좀 약간 낭만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분명 정말 개인 주치의처럼 항상 뭐 국민과 환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 사람들은 또 구조에 있고 또 고민하고 뭐 이런 갈등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응답하라의 어떤 틀이 아니고 21세기 지금의 틀로 좀 새롭게 버전업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메디컬 드라마를 좋아하고 장르로서 그것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을까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적인 것은 일단 우리는 병을 인간의 힘으로 완벽히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맞네요. 병을 정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병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기술들이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기술적인 측면과 인성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병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조적인 접근을 못하고 있다. 솔직히 여기서
유일하게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제도가 그려지는 방법이 개인의 헌신이에요. 여기서 개인이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VIP로부터 많이 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수술을 돕는 걸로 병이 정복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거든요. 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질병에 무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건 개인의 인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인도에서 왜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합니까? 어? 인도가 민주주의 사회고 계급제가 없다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막 하루에 몇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실에 더욱더 든든하게 두 다리를 딛고 있어야 그래야 실제로는 더욱더 매력적인 드라마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건데 외국의 드라마들 중에서 성공적인 이런 메디컬 드라마들을 보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잘못된 구조에 싸우는 의사들이 많이 그려져요. 그게 일상 속에서도 싸우고 또 더 큰 의미에서도 전체 구조랑도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의사라고 하는 게 존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스리생의 작가 분명히 시대정신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이 있는 작가예요. 문제의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아직 다 펼치지 못했다고 보고 앞으로 좀 제대로 좀 펼쳐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방향성에서 한 가지 말씀 이제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주변에 아는 원장님이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병원이 개인 병원이니까 장비를 무척 들여놨대.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손님이 없어가지고 자기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인술 말씀하셨잖아요. 인술보다는 현실의 병원은요 장술이에요. 장비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리 수술이라든지 심지어는 영업사원이어가지고 수술하고 이게 왜 그렇게 현상이 됐냐면 현실적으로 의료 의과대학에서 그 배우고 시험치고 자기들이 하는 거지만 현실에 나와 보면 장비빨이에요. 그러니까 장비가 굉장히 많이 갖춰진 데는 뭐 이렇게 대형 병원 이런 데죠. 그리고 이제 소규모 병원일수록 장비가 없게 되고 그건 뭐냐? 그럼 드라마를 만들 때도 이 테크놀로지 장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재미난 시트콤이나 약간 코믹한 장르의 메디컬 드라마도 나올 것 같아요. 이미 거의 시트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 가지고 의사인데 인수할 게 더 없어. 장비가 없어. 장비를 구입했어. 너무 비싸. 이러면서 제대로 수익이 안 돌아가. 뭐 이런 재미난 설정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 외국의 그 드라마나 만화 중에서는 이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응급 조치를 취할 때 이런 주변에 있는 도구로 응급 조치를 취해서 사람을 살리는 얘기들로 특화시킨 그런 드라마나 만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술의 기본이 뭔가로 아예 집중해 들어가거나 지금 우리 뭐 평론가님이 말씀한 건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잘 다루거나 그래서 더욱더 현실감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드라마에서도 다 뭐 모니터 보고서 사진 보고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 그거 다 장비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대형병원에 대한 환상도 깰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비가 굉장히 갖춰지는 대형병원. 근데 뭔가 말씀하신 대로 의료의 기초에 충실해서 그런 장비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그런 역량. 그럼 의과대학의 교육 현실 이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물론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실제 의료 행위에 대한 고민은 없고 자꾸 러브라인 나오고 심지어 무슨 성 정체성이 뭐냐 이런 걸 자꾸 부각을 하면 뭐 예전에 그 메디컬 드라마 중에서도 안 좋은 아니면 일반 드라마의 안 좋은 걸 패턴을 뭐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그 지금 말씀하셔갖고 한 말씀만 더 네. 얹으면 네. 이 스리생에서 이 수술실 CCTV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곡회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기도 했었어요. 그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지금 보면은 병원에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 병원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 있는 펠로우가 어느 날 시간이 난다고 와서 수술실에 들어와요. 아이고. 수술실에 들어온다니까 진짜. 분명히 가능해.
가능한 일이긴 해. 그런데 그 펠로우가 오히려 특정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교수님을 북돋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피소드는 펠로우들이든 전공의들이든 전부 다 다 존중받아야 될 의사들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교수가 아닌 사람들이 뭔가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옹호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수술실 CCTV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의사들의 논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수술 CCTV가 결국 공부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 부적절한 그런 그 시술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이거 꼬매는 거는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를 갖다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 없이 지금 그냥 행복하게만 마무리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착한 보험 클리닉. 착한 보험 클리닉 네. 해야죠. 네. 네.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전화해가지고 전 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전화 받았어요? 하셨어요? 상담 받았어요? 상담 받으셨죠? 전 보험이 없었어요. 저도 뭐 보험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보험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전화를 해야겠죠?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를 해서 네. 이제 클리닉을 받고 솔직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제가 한 9개 정도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든 것도 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들어준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4개는 쓸모가 없는 보험. 아이고. 근데 그걸 내가 확인하고도 황당한 거야. 예를 들면 왜 없어야 되는 거야? 겹치거나? 어떤, 겹치는 것도 있지만 네네. 이제 금액에 대비해서 너무나 혜택이 작거나 그런 것까지 다 상담을 네.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보험 같은 경우는 쓸 때가 병원에 입원할 때밖에 쓸 데가 없는 그런 보험이 있었어요. 입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이야. 근데 입원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실제로 지금은 의료보험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다 포함이 의료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벌써 10년 넘게 걸 그게 오래된 보험은 그런 게 있겠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보험들이 있어요. 그런 걸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대안도 제시해 주더라. 여러분들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저기 전화 안 하는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저 7612가 제 전 여자친구 뒷번호였어가지고 좀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저 왜 그렇게 내가 꼴보기 싫은가. 트레이닝 왜 저 다섯 끝난 다음에 아 자르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꼴보기 싫어. 어쨌든 좋습니다. 꼭 전화주세요. 7612-3303 잠깐 뭐 클리닉 사신 방송이었습니다. 내 친구 뒷자리 7612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분이 혹시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 칭찬할 부분 칭찬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줄 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슬기로운 의사생활 맞나?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세다. 아니야. 이건 성인군자가 다 가고 있어요. 그 주인공들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자꾸 성인군자 쪽으로 가는 것 좀 경계하도록 그 시청자분들이 좀 압력을 좀 해주시고요.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저는 슬기로운 환자 생활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떻게 현실을 슬기롭게 이제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드라마도 나왔으면 좋겠고 슬기로운 간호사 생활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님은요? 판타지는 적당히. 판타지는 적당히. 아, 있어야 된다. 아예 얘기는.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판타지는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타지가 리얼리티를 잡아먹게 돼. 저도 MSG는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지원 씨는요? 저는 시즌3는 좀 현실적인 의사생활 또
봤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로 현실적인 걸로 좀 봤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박터지는 의사생활이 될까요 그러면? 박터지는 의사생활. 아, 괜찮다. 아, 재밌다. 박터지는 의사생활. 시리즈로 흥미로운데요. 저는 슬의생으로 삼행시를 해볼게요. 슬의생으로? 네. 진짜? 와. 내용은 막 뭐 개그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준비 그냥 생각. 아니요,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네. 생각나는 걸로. 슬. 슬픕니다. 의. 의사들의 파업이나 CCTV 같은 문제들을 다루지 않아서. 생.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의미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세요. 예. 참 주절주절 걸었군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또 콘텐츠를 해볼까요? 뭐 지금 그 상황들이 막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소재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좀 진짜 더 우리 사회에 그 꼭 이렇게 따져봐야 될 그런 시사점들을 품고 있는 컨텐츠들 그런 컨텐츠들을 좀 따져봐 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때요? 도쿄올림픽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다른 다큐 같은 거 없을까요? 전에 한번 했잖아 우리. 어쩌고 그 도쿄올림픽 그 아니야? 후쿠시마. 아 그거는 그거 방사능 관련된 그런 거 올림픽 이거 가지고 하면은 또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도쿄올림픽의 그 위험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하면은 IOC로부터 완전 낙인 찍힐 텐데. 아 뭐 그런 거 언제부터 눈치를 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 뭘요? 다큐멘터리가? 아니, 그러니까 찾아보자 이거죠.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민준 씨가 찾아주시기로. 그러네 말 꺼낸 사람이. 파이팅!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 2.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